안녕하세요, 장낙광재입니다. 저희 보험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날 보물은요, 바로 록맨 에그제 브루스 소울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소개 도와줄 뚜뚜를 불러볼게요. 뚜뚜, 안녕, 난 뚜뚜라고 해. 지금부터 내 친구 록맨 에그제 브루스 소울을 소개해볼게. 자, 일어나봐.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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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어휴. 자, 내 친구 록맨 에그제 브루스 소울은 록맨이란 게임을 얘기해볼까? 록맨이란 거는 예전에 어떤 일본의 게임사에서, 자, 록맨이라는 한쪽 손에서, 자, 대포가 나가는 그런 캐릭터를 소재로 게임 만들었어. 그게 히트를 쳐가지고 계속 이어졌는데, 이 록맨 에그제는 그 시리즈 중에 하나야. 근데 이 록맨 에그제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2005년도에 만들었어. 그리고 이거는 그 록맨 에그제의 하나의 캐릭터 상품이야. 한번 보도록 할까? 앞에는 이렇게 브루스 소울에 써있고 록맨 에그제라고 써있어. 그리고 여기는 안을 볼 수 있게 칩과, 자, 록맨의 얼굴이 나와있고, 여기는 영혼합체 모델이라고 써있어. 그리고 포즈 취할 수 있는 액션 모델, 영혼합체 모델로 변신, 오른팔에 유기 장착, 록맨 액션 피규어에 영혼갑옷 장착, 배트치 한 매가 들어있습니다. 비트플레이 스탠드 포함, 이렇게 써있네. 그리고 선호공에서 수입해서 판매했나봐. 옆에 보니까 함께 들어있는 배트칩을 어드밴스에 삽입하면 된다, 이렇게 써있네. 나는 어드밴스는 있는지 모르겠어. 뒤에 보니까 원래 파란색이던 록맨이 갑옷을 벗고 이 브루스 소울로 갑옷을 바꾸면은 이렇게 변신하는구나. 와, 디스플레이드 스탠드도 있대. 그리고 보니까 2005년도 8월에 만들어졌고 선호공에서 수입했구나. 만든 곳은 아마도 타카라라고 생각이 돼. 여기 타카라가 써있네.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큰 성공은 못해가지고 나중에 덤핑을 하게 되지. 저기에는 록맨에서 브루스 소울로 대변신 돼있고, 멋진 액션 포즈를 자유롭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액션 피규어 들어있다고 써있어. 여기에는 록맨 에그제라고 써있고, 밑에는 일러스트가 멋지게 나와있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해볼게. 자, 꺼내볼까? 자, 브루스 소울, 밖으로 나와봐. 내가 도와줄게. 이엇, 여러분, 칼을 쓸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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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좋았어. 자, 여기 뒤에는 빨간색 판이 있는데, 이 빨간색 판에는 설명서랑 스티커가 붙어 있어. 자, 뜯어보도록 할게. 좋았어. 아, 스티커는 따로 없고, 자, 카탈로그하고 설명서구나. 자, 카탈로그부터 볼까? 카탈로그는 이렇게 록맨 에그제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있어.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면 된다고 나와있는데, 이렇게 게임기에다가 이 칩을 꽂으면은, 자, 게임이 되나봐. 아, 신기하다.
여러 가지 전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카드 게임이 있다고 써 있어. 뒤에도 엄청나게 많은 게임이 있다고, 팁이 있다고 나와 있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설명서야. 우리는 장난감이잖아? 장난감은 설명서가 있어야지. 이렇게 설명서가 있는데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안에는 이렇게 봉지로 많이 써있네. 이건 뭐지? 우선은 여기 등 뒤에 있는 것도 뜯어볼게. 테이프로 이렇게 뭐가 되어 있는데. 이건 스탠드구나. 스탠드가 들어있고. 여기 앞에도 또 비닐로 이렇게 프라모델처럼 조립할 수가 있어. 여기에는 이걸 뜯으면 칩이 나오고, 블러드 스워드로 써있네. 배틀 칩이야. 그리고 여기에는 롱맨 에그제 액션 피규어가 들어있어. 자, 그러면은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 우선은 우리 롱맨 는 조금 서 있고, 이렇게 앉아 있어. 그리고 여기는 스탠드부터 꺼낼게. 스탠드를 꺼내자. 꺼냈고, 이번에는 여기는 갑옷도 꺼내줄게. 또 봉지가 있네. 다 꺼내줄게. 이것도 꺼내줄게. 봉투를 엄청 좋아하나 봐. 자, 이렇게 해서 구성품은 이렇게 스탠드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프라모델처럼 갑옷 같은 게 있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 자, 카드는 이렇게 칩은 블러드 스워드로 써 있어. 여기 전자제품처럼 이렇게 끼운 데가 있잖아. 이거는 게임기에 있었는데 지금 게임기가 없어서 할 수가 없고, 이거는 통과. 자, 그리고 이번에는 롱맨 에그제부터 볼게. 자, 롱맨 에그제. 이 친구의 이름은 롱맨이야. 잘생겼지? 롱맨 에그제는 현실하고 사이버 세계하고 또 제3의 세계가 있대. 근데 그 중에서 제3의 세계에서는 현실과 사이버 세계가 섞여 있는데, 그곳에서 두 세력이 싸우면서 커다란 일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롱맨이 해결하려고 나선 거래. 자, 롱맨은 이렇게 앞에는 헬멧도 썼고 가슴에는 또 무늬도 있고. 자, 근데 기본적으로는 로봇이야. 사이버상의 로봇으로 나오고. 자, 이 뒤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 그리고 오케이라 썼네. 오케이. 자, 그리고 이번에는 움직여 볼까? 머리를 이렇게, 역시 액션 피규어구나. 머리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옆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네. 보이 조인트인가 봐. 팔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또 이렇게. 엉? 잘안 움직이네. 으아, 빠졌다. 아, 이건 움직인 게 아니구나. 이쪽 팔은 무기로 가야 낄 거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구나. 이쪽 팔은 움직이는데. 이렇게 팔꿈치도 움직일 수 있고. 자, 주먹은 고무 재질이야. 자, 그래서 말랑말랑하네. 그리고 허리는 이렇게 360도가 돌아가고. 이렇게,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할수 있어. 이렇게 옆으로 다 돌아가고, 기본적으로 볼 조인트가 많이 들어가는 모습이야. 그래서 조금 세울 때는 조금 곤란하기도 하지만, 우선 더 지켜보자고. 그리고 이제는 기본적으로 장착을 해볼게. 뒤에다가 백팩을 매야 돼. 백팩은 어디 있느냐? 백팩. 여기 있다, 백팩. 여기 있는 백팩을 뜯어주도록 할게. 니퍼를 갖고 뜯도록 할게. 왜냐면은 칼로 하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야. 자, 그리고 헬멧 장식도 있어야 돼. 헬멧 장식은 바로 이거 같거든. 이 부품은 고무로 돼 있네. 고무 같은 말랑말랑한 재질로 돼 있어. 자, 여기 뒤에다가 여기. 이 부품을 이렇게 끼워주겠어. 고무 같은 재질이라서 잘 찔리지 않게 돼 있다고. 머리카락 같구나.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백팩을 끼워줄게. 이렇게. 우와. 우와, 목이 빠졌어. 하지만 장난감이라서 큰 문제는 없어. 끼워줄게. 다시 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끼운 기본적인 모습이 됐어. 그런데 여기 밑에 발에도, 자, 이게 브루스맨 노멀 타입이 돼야겠지? 그러면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밑에다가 다리도 끼워줄게. 여기 있는 발목에서 발을 빼주고, 여기 있는 이거를 끼워줘. 그리고 또 이것도 있구나. 이것도 잘라서 붙여줄 거야. 기본적으로 갑옷을 입히는 형태의 액션 피규어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고, 여기다가 발을 끼워줄 거야. 자, 볼 조인트이기 때문에 딱 끼면은 딱 들어가게 돼 있어. 이렇게 말이야. 좋아. 아이고, 주먹 받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쪽 발도 이렇게 끼워주는 거야. 됐다. 자, 이게 바로 롱맨 에그제의 브루스 소울의 기본적인 형태야. 전보다 발에 큰 장화 같은 걸 신었지?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게 생겼고, 백팩이 생겼어. 백팩이란 거는 등 위로 매는 그런 가방을 얘기해.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것도 해볼까? 아, 뒤에 있는 머리카락 자꾸 빠지네.
이번에는 갑옷 거치대를 만들어 볼게. 갑옷 거치대는 진짜 이 부품을 고무로 만든 거는 정말 실수인 것 같아. 왜냐면 너무 잘 빠지기 때문이야. 자, 롱맨 브루스 소울은 뒤에 서 있고, 앉아 있어. 자, 그리고 거치대를 꺼내볼게. 거치대가 있고, 여기에 있는 스탠드 여기다가 끼워주는 게 있고, 여기다가 이 두 개를 이렇게 끼워줄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를, 이거는 일단은 갑옷부터 닦는 다음에 할게. 자, 갑옷은 우선 일단 다 뜯어야겠어. 자, 이제 빨리 뜯도록 할게. 특이하게도 프라모델 같은 건데 다 도색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딱히 이거를 색칠을 하거나 스티커를 붙일 필요가 없어. 여기는 이것도 잘라줘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잘라줘야 돼. 마치 미사일처럼 날아가는구나. 여기는 좀 말랑말랑한 고무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 예전에는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찔리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았대.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을 삼키는 경우도 많잖아. 그리고 장난감 놀이하다가 이렇게 부딪히거나 그러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인가 미국에서 법적으로 장난감 삐죽한 거는 이렇게 연질이라고 해서 연한 재질 있잖아, 고무 재질 같은 거로 해야 된다는 그런 법칙이 있나 봐. 나도 들은 얘기야. 다 빼주고 있어 지금. 와, 폴란 모델에 특히 고무 같은 데다가도 다 이렇게 해놨다는 게 참 놀라워. 신기하기도 하고. 좋아, 이제는 직접 해보도록 할게. 자, 이 거치대에다가는 여기 십자가 같은 형태 있잖아, 여기다가 헬멧을 끼워줄 거야. 헬멧을 이렇게 끼워주고, 여기 뒤에 있는 요걸 여기다 끼워주고, 여기 앞에 헬멧을 이렇게 끼워줘.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 뒤에 헬멧. 와, 부러지면 안 돼.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슴 부품을 끼워줄게. 가슴 부품을 거꾸로 끼워줘. 이렇게 여기 있는 구멍에다 끼워주고, 이번에는 뒤에 있는 가슴 부품을 이렇게 끼워줘. 이렇게 끼워줄게.
있고 이번에는 어깨 장식을 끼워줄게. 어깨 장식 이쪽에다가 한 개, 또 이쪽에도 한 개. 여기는 앞에 구멍을 끼우고 뒤에 구멍을 끼워주면 돼. 됐다. 그리고 칼은 여기 있는 이렇게 또 반대쪽 이거 여기 있는 구멍에다가 칼에 여기는 돌기에다가 칼에 구멍을 끼우고 여기다 맞으면 편을 끼우면 칼이 돼. 이렇게 멋지지? 이 상태에서 이거를 여기 있는 구멍에 끼울 거야. 잘 빠지네. 꽉 끼워줘. 됐어. 그리고 이번에는 발 있잖아. 발에다가 여기 있는 발목 같은 걸 이렇게 끼워준 다음에 이렇게 끼워주고 또 여기다가 발에다가 이걸 끼운 다음에 이렇게 끼워주는 거야. 좋아.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발목 보호대 같은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줄 거야. 이렇게. 그리고 반대다. 이렇게. 이렇게 끼워주고 역시 이것도 이렇게 끼워줄게. 위아래를 조심해야 돼. 이렇게. 자,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주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자, 이게 바로 갑옷 스탠드가 되겠어. 아, 이거 뒤에다 끼워야 된다. 뒤에다가도 이거를 이렇게 끼워주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갑옷 스탠드. 자, 갑옷 스탠드는 브루스 소울로 변신할 때 그 부품들을 이렇게 예쁘게 장식해 놓은 거야.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변신해 볼게. 브루스 유니즌 모드 변신. 일단은 변신을 하면은 변신. 헬멧을 빼야 돼. 아, 내가 대머리라는 사실을 얘기하지 말았죠. 나도 그만 말아.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머도 빼고 어깨도 빼고 팔도 빼고 가슴팍 있는 이것도 빼고 여기는 팔도 빼고. 아이고, 다 빠졌네. 자, 그리고 다리도 발도 이렇게 빼서 여기는 장갑을 다 빼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주고. 됐어.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곳에다가 이 칩을 끼우는 거야. 굿 인 퀸. 자, 이때부터 변신이 되는 거야.
여기서 이게 나와서 백팩 백팩도 빼야겠구나. 자, 변신이다. 이렇게 등에다가 이걸 끼워주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렇게 끼워줄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어깨에다가 이걸 끼워주고, 툭쉥. 자, 또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줄 거야. 툭쉥. 됐어. 그리고 이제는 신발도 신고, 아까랑 똑같이 신발을 이거부터 신킨 다음에 이렇게 또 여기다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끼우면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변신. 발에다가 먼저 끼우고, 이거를 무릎에 끼운 다음에 이렇게 끼우면 돼. 자, 그리고 이번에는 팔. 자, 이거는 팔 부품이야. 이렇게 끼워주고 여기다가 주먹을 끼워주면 돼. 아까 전에 주먹 있지? 주먹. 그리고 여기도 역시 이걸 빼주고 이렇게 끼운 다음에 주먹을 끼워줘. 됐고, 이번에는 자, 이제는 헬멧을 끼울 차례야. 헬멧은 뒤부터 이렇게 끼워주고, 뒤부터 끼워주고, 앞에도 이렇게 끼워줘. 우와, 멋있다. 그리고 자, 무게를 빼줄게. 브루스 소울 건모드. 자, 여기 있는 자, 이걸 빼고서 이렇게 끼우면 바로 건모드가 되는 거야. 아, 잘 빠지는 거는 여전하구나. 자, 건모드 완성. 우와, 멋있다. 이것이 바로 롱맨의 그제 브루스 소울의 건모드다. 아, 맞다. 뒤에다가 이것도 끼워줘야 돼. 여기다가 이렇게. 자, 한번 볼까? 자, 이것이 앞모습, 옆모습, 또 뒷모습, 또 옆모습이야. 그리고 이제는 갑옷을 입어서 그런지 무게가 맞아서 잘 쓸 수 있게 됐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고개도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뒤에 머리카락도 움직일 수 있어. 그리고 역시 팔도 움직일 수 있고, 포즈도 취할 수 있어. 어때? 내 친구 브루스 소울이 어때?
브루스솔. 안녕. 브루스솔, 너의 칼부선 씬 보여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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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있다. 자, 이렇게 브루스솔의 모습을 봤어. 그럼 브루스솔의 장점과 단점, 고민 포인트 얘기해볼까? 브루스솔의 장점은 바로 다양한 풍부한 이렇게 구성품에 있어. 여러가지 무기도 있고 갑옷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게임할 때 쓸 수 있는 칩도 있다는 거지. 너무 멋있어. 근데 단점도 있어. 바로 관절이 낙지 같다는 거야. 너무 볼 조인트 관절이 많아서 잘 이렇게 포즈를 잡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 그리고 가격도 그때 덤핑 한번 됐기 때문에 가격도 괜찮은 편이야. 그러면은 이 브루스 소울의 구매 포인트 얘기해볼까? 룩맨을 좋아하는 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어. 그리고 액션 피규어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추천해주고 싶어. 하지만 뭐랄까, 갖고 놀기용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세워놓는 전시용이 나을 것 같아. 왜냐면은 뭐랄까 자꾸자꾸 이렇게 빠지는 게 많고 또 낙지관절이라서 그런 게 조금 마음에 걸려. 여기까지 봐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 안녕. 그래, 고마워 뚜뚜. 자, 이렇게 자 롱맨 에그제 브루스 소울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저도 너무 재밌었는데요. 자, 지금까지 봐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